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도 대형주 위주의 강세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오늘은 시장 심리가 조금 더 살아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소형들까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반등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이 방안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적인 부분도 어떤 게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도 쉽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한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저는 지금 포인트, 지금 위치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붙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2,000원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왜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11시 5분을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양시장도 강세 출발 후에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철강주 강세라든지 원전주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바이든 방안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지배적인 부분이 있는데 좀 수급적인 부분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어 바이든이 아직 오지는 도착을 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좀 도착한 다음을 생각을 하면서 좀 눈치 보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아이고 대통령이라고 썼네요 대통령 방안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2차전지 원전, 우주항공, 철강 등등 이렇게 한미 협력 모멘텀이 있는 업종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방안을 하는 게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있지만 좀 중국을 견제를 하려고 하는 좀 그런 모양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왜? 무엇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주항공도 어 우주항공을 왜 논의를 하지? 어 반도체 어왜 논의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줄줄이 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러면 은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강대국들의 무기 패권이랑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국이랑 미국의 패권 전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최첨단 무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다 미사일이다. 핵 쓰고 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자 이렇게 할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일정 주요 시설 그다음에 뭐 지역만 딱 타격을 해서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미사일의 능력이랑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냥 넋놓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어, 너 미사일 쏘에 어, 우리나라에 날라오네. 어, 나 그냥 맞아야겠다. 어, 나 죽겠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미국이 직접적으로 뭐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 개입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안 하니까 유럽도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의 입장은 그래도 예전에 소련인데 소련인의 후예들인 나라인데 어느 정도 뭐 군사력 증대라든지 기술력 강화는 좀 눈감아준 게 사실적. 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못 살던 중국까지 이제 러시아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미국은 항상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최고다, 미국이 최고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를 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까지도 올라오려고 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용납을 할수 없죠. 그래서 지금 미사일의 최신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어? 왜 미사일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가서 2000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의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미사일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타격 때도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극초 음성 미사일이 뭐예요? 뭐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기존의 미사일은 하늘로 쏘아 올리잖아요. 하늘로 쭉 싸서 올려서 그리고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위에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서서히 떨어지는 구조인데 극초음속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 안에서 아이고 일직선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그냥 슝 하고 지나가서 타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틀리냐면은 우리나라의 사드 있잖아요 사드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게 sm3 라는게 있어요 이런게 기존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을 해서 방어를 해주는데 초... 극초음속은 이런 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즉 요격 불가능이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사거리가 2 0 0 0 k m 에 정확하게 정밀 타격이 가능한다 라는 거는 항공모함 하나 들고 가서 바다에서 비행기 띄우고 바이든 머리 위로 요격을 할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결국 세계 패권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극초음속 정밀 타격 미사일이나 우주항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주항공의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뭐 정밀기계, 그 다음에 기초과학, 그 다음에 기술, 부품사업. 통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정밀기계나 기초과학 그 다음에 뭐 기술 부품들은 일본이나 독일이 가장 우수한데 미국이랑 동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수준이고 통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하웨이 견제를 엄청나게 해서 지금 휘청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당장은 뭐 위협이 안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철저하게 봉쇄를 했다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항상 분쟁이 나면은 중국이 자꾸 협박을 하고 있는 게 히토류. 히토류를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고 협박을 하려고 하잖아. 요 이게 다 여기에 속해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의미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 왜 삼성전자 방문하지?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좀 들여다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세세하게 알면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익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미국은 추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월마트나 타깃에 이어서 백화점 체인 업체인 콜스도 실적이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하위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그에 따른 소비 침체 등등 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면서 하락을 했다 라고 보시면은 최근에 연속된 하락으로 나스닥 지수에 이어서 s p 5 0 0 지수도 기술적 약세장 진입의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저가 매수세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850그 다음에 900포인트 이렇게 좀 박스권이 형성이 될수 있으니까 85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 더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또 중국 상하이시가 항국 물동량 90%를 회복을 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대사관 업무를 재개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 점들은 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불안한 거는 확실하고 우리가 뭐 악재 해소가 명확하게 깔끔하게 된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장이 올라왔을 때 잡는다 라기보다도 우리는 시장이 내려갔을 때 미리 사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2의 노터스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제2의 노터스 준비를 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3개월 하시면은 33만원, 1개월에 뭐 11만원 꼴이고, 하루 하시면은 뭐 4천원도 안 하는 꼴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부담을 확 낮춰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시장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어, 계좌가 아, 어, 자꾸 숨을 안 쉬고, 자꾸 한숨만 쉬고, 이러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좀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좌가 막 박살이 나고 아주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회비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도 깔끔하게 잘 내드리고 싶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확 낮췄다라고 메리트를 가격을 그냥 확 낮췄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만 여러분들이 딱보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 VIP 방에서는 뭐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제일 테크노스 뭐 이런 거8%그 다음에 뭐 가온칩스 오늘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좀 상장 때문에 vip 방에다가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바이든이 삼성 온다는데 신규 상장한 반도체 종목이라서 한번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수익인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짧게 끊어서 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짧게 끊어서 먹기는 했지만 뭐 12만 8천 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한 달에 11만 원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회비 정도는 여러분들 뭐 그냥 시원시원하게 다 뽑아드릴 수 있으니까 회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 오셔서 저랑 같이 좀 안정적이고 재밌게 주식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SL 같은 경우에도 뭐9%대뭐 뭐 수익 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뭐 가온 이런 거11%그 다음에 뭐 SL 8프가운 프로, 1온 칩스 이렇게 뭐나 이렇게 나고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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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직장인 요즘 바이 탓에 리딩 많이못따하고는데영상면 이렇게 하고 감사히 생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하도계시고 수익적인 부하 직장인 분들도 다하실수 있고 초보자 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뭐 텔레칩스 이런 거뭐5% 구형테크 6% 이런 거는 뭐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만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에 있어서도, 왜? 시장 읽는 게왜 중요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잘 따라와요. 친구를 막 계속해서 놀려요. 근데 친구가 열받아 있는데, 그것도 눈치를 못 채고 계속해서 놀려요. 그럼 친구가 열, 열 받겠죠.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그럼 결국에는 큰 싸움이 나는데, 친구가 열받는 거를 보고, 어, 내가 놀리는 거를, 어, 그만. 한 템포 안 해야지 라고 하면은 친구가 잠깐 또 싸그러졌다가 또 친구한테 또 놀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싸움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만 그만큼 뭐 눈치라든지 뭐 분위기 파악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은 짜증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어우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뭐 처음 가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없다? 어우 막막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운전을 할때 어떻게 보면은 이 지도시대는 아니어 가지고 어르신들 보시면은 막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보다도 막 지도를 보시면서 막잘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저는 지도를 보면은 잘못 가겠어요 내비게이션은 무조건 뭐 거의 뭐제 눈이랑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길을 잘못 외워 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길로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다가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으로 깔끔하게 나왔어요 뭐 크게 크지는 않지만 뭐5% 6% 7%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었는데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위치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2,000원 라인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섹션을 좀 나눠서 보시고 요렇게좀 나눠서 보시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우리가 여기서 사가지고 그때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고 다시 한번 이 2,000원 부분까지 내려온다, 2,100원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분할적으로 담고 2,000원을 좀 지지선으로 놓고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한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힘을 만들었어요. 1,800원 이하, 뭐 1,700. 50원 이 부근에서 힘을 만들고 다시 한번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내려와서 좀 2천원에서 힘을 만들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2천원 라인에서 조금 지지를 못한다. 2천원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정리를 하셨다가 오히려 1800원 밑에서 다시 한번 사셔서 좀 노리시는게 괜찮다. 우리는 항상 단타 단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100%는 없어요. 무조건 때려죽어도 내가 100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100종목이 다 수익이다. 그리고 100종목을 추천 했는데 뭐 97종목, 96종목, 뭐 이게 수익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단타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진짜로 뭐 손절이 싫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차트적으로 완전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일 수가 있어요. 단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서 뭐 수익이 날 때는 좀 시원하게 빨리빨리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모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부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막 애매하게 하시는 것보다도 두 가지를 좀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놓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더 편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 뭐 최근에 대한 전선이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 거는 가온 전선이랑, 아이고, 아이고, LS 전선 시리즈가 뭐 후발주 성격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구리다. 전선 안에 들어가는 구리 가격 폭등. 그리고 뭐 뉴스 내용은 뭐 뻔하디 뻔한, 뭐 항상 뭐 XX가 뭐 올랐다. 뭐 돼지고기가 지금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돼지고기 값이 뭐 금값이다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뉴스 내용은 지금은 다 뻔해요. 뭐 우유 가격도 오른다. 뭐 어제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몇몇년 만에 사상 최고치 돌파라든지 뭐 혹은 근접.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수요 증가라든지 에너지 가격 급등발 뭐 전력난 공급 축소로 알루미늄, 구리, 구리 그 다음에 비철금속 가격이 치솟아서 수입액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겠다라고 하면은 미국 정책 수의 기대감도 있어요. 그리고 뭐 지난달 미국 주요 전력 컨퍼런스에도 참가를 하면서 북미 시장 확대 가속화에 나서고 있고 북미 최초로 5 0 0 k 로볼트 규모의 전력망, 고, 초고압 케이블, 가공 케이블 뭐 등등 해서 제품을 소개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정책이랑도 연결이 될수 있는 부분이 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어제는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재건을 하려면은 뭐 굴착기 뭐 이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선도 당연히 깔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수혜를 받을 수도 묶자면은 좀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 일단 저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거래량 자체 거래대금 자체도 굉장히 빵빵하게 터졌고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우리가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서 거래대금이 짱짱하게 터졌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도 빨리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단기적 단타적으로 좀 붙어 볼 만한 그런 위치다. 대신에 2,000원을 좀 지지로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